영화 원라인은 작업 대출을 소재로 한 그런 영화입니다. 이름, 나이, 직업을 속여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롭고 생동감 있는 범죄 영화. 인물이 살아있어요. 사람이 계속 사람 숨소리가 들리는 탄탄하죠. 인터넷에서 제가 직접 연락을 해보기도 하고 그들이 말하는 신용 사이트 같은 데 직접 조회를 해보기도 하고 로케이션 촬영을 좀 고집한 면이 있습니다. 공간의 생동감과 배우의 생동감을 둘 다 살리기 위해서는 로케이션 장소를 헌팅하는 게 웬만하면은 배우들의 액션이라든가 카트레이싱 이런 부분들도 되도록이면 실제로 다 뛰는 장면대로 차가 부딪히는 대로 찍기도 합니다. 소품적인 부분은 사실 시대적인 고증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도로명 주소, 간판, 고증에 맞게끔 핸드폰, 실제로 개통을 했거든요. 주인공을 볼 거는 문제 잡고 어려웠어요. 한국은행이나 허가증이나 이런 게 없으면 대량 인쇄를 안 해주는 거예요. 사기와는 거리가 멀 것 같은 인물이 사기에 가담하게 돼서 결국은 이게 사기를 치고 너무나 날카롭고 강인한 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민재의 이런 장점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다. 캐릭터를 동물로 비유하자면 이 영화 속에 저는 큰 구렁이. 친구 배우가 너무나 스펀지 같은 배우예요. 하나를 얘기하면 쫙 빨아들여서 다 내뱉어줄 수 있는. 가장 솔직해요. 정말 난 돈이 좋다. 난 명예가 좋다. 내면의 변화를 갖다가 잘 연기할 수 있는 배우가 필요했는데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어요. 보여주기식 인생을 사는 나의 종류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동희 배우가 연기를 하면서 좀 유머랑 해악을 많이 더해 준 것 같습니다. 뭐 컬링을 하는 거야? 뭐야? 굉장히 자존감 높고 굉장히 뭐 쿨하고 어떤 면에서 그럼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인정하지? 입체감 있게끔 인물을 잘 그려주지 않았나 생각해요. 촬영하면서 너무 재밌게 놀아서 워낙 재밌고 그래서 그 다섯 명은 진짜 잘 뭉쳤죠. 동희 씨를 때리는 게 처음 신이었는데 막 때리세요. 원래 저는 두개골이 두꺼워요.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. 그리고 뭐 정말 있는 힘으로 해서 때렸던 것 같아요. 병훈이 형은 정말 나중에 또 코믹 영화로 한번 제대로 만나보고 싶은 그런 소망이. 넌 내 통닭이라고 얘 말을 못해. 정말 좋았어요. 진짜 좋았어요. 너무 좋았어요. 마음 편하게 재밌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키포인트는 재미입니다. 너무나 흥미진진하고 관객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 극장에 많이 많이 와주세요.